되도록 그 빨간 그 고춧가루 넣어서 그 담는 그 김치보다는 이렇게 그 물김치 종류로 해서 발효된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에 좋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즐겨 먹습니다. 저는 이렇게 계란찜을 전혀 소금을 그냥 넣는 둥 마는 둥 얘라도 싱겁게 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자극적인 것들을 좀 그러니까 줄이시겠네요. 네. 자극적인 게 맵고 아무래도 짠 것들을. 위를 많이 자극을 하죠, 진짜. 네. 혀만 자극하는 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요. 맛있긴 한데, 그죠? 아유. 그밥한 공기를요, 이 수저로 한두 번만 뜨면은 이한 공기가 금방 없어졌어요. 근데 지금에서는 이 수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. 젓가락으로 밥알을 세어가면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. 이렇게 천천히. 일부러. 그러니까 위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밥을 오래오래 씹고 천천히 먹습니다. 이제 먹었으니까 소화도 시킬 겸 운동을 해봅니다. 두분다 식사하시고는 운동을 나가시네요. 특별하지 않은 걷기 운동. 네. 더 이상 더 바람이 없어요. 위도 안 아프고 건강해졌으니까 또 건강해졌어도 잘 제가 지켜야 되겠죠? 지킬 일을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. 역시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 속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. 맞아요.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요. 밥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,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기, 손 깨끗이 잘 씻기. 일단 건강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맞아. 네, 맞습니다. 기본적인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아까 그 사워솝이라는 과일은 처음 들어봤거든요. 이건 어떤 과일인가요? 네, 일단 사워솝이라고 하는 건 베트남, 말레이시아, 타이완 같은 이 따뜻한 나라,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과일인데요. 여행 가신 분들은 드셨을 가능성이 있어요.